안녕하세요. 7월 20일 수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이 뭐 이미 시작한 학교도 있고요. 이제 곧 다가오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여름방학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뭘 좀 해줄까? 아마 부모님들이 여행 계획도 좀 잡아야 되죠. 거기다가 또 공부, 그렇죠. 빈렸던 것도 해야 돼. 또 선행학습도 시켜야 돼. 운동도 시켜야지. 그렇죠. 아, 운동도. 진짜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님들도 정말 바쁘신데요.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서 습관을 잡는. 이게 사실 학교 다닐 때 못 하거든요. 아, 진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왜요, 왜요? 왜냐면 내가 독서를 너무 안 하거든요. 책을 읽은 지가 2억 3천만 년 됐어. 아이고, 어떡해. 수명이. 근데 애들은 또 다행히 좀 읽어요. 네. 읽는데, 근데 오늘 잠깐 리허설 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갖고 오신 책 같은 느낌은 안 읽고. 어떤 책 좋아해요?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걸로. 없잖아요. 짧은 거 웹툰 이런 거. 근데 애들 조금 네. 아직 웹툰이니까. 아, 웹툰 아직은 아니에요. 난 근데 그나마 네. 웹툰도 안 봐. 나 이래서 안 되는데 진짜. 아니 뭐 오디오북 같은 거 한번 활용해 봐요. 그럴까요? 그러다가 아니, 그것도... 뇌가 화석이 돼. 네, 책을 좀 읽어야 돼. 오늘 기회 잘 들어보세요. 이효성 교수님은 책 좋아하시죠? 저는 책은 열심히 읽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면 뭐 트렌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뭐랄까 약간 세포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단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훅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쌓아놨던 것이 마치 냄새처럼 그리고 그 우리가 살도 한 번에 찌지 않아요. 그렇죠. 천천히 찌는 것처럼 네. 실제 독서가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양식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이게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책 많이 읽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많이 읽었네요. 티가 나. 유난히 지적해 네. 보이시고 그렇죠. 오늘 스튜디오가 교수님 덕분에 아주 고급져 보입니다. 멋있다. 자, 오늘의 주제를요. 진짜 교수님과 더불어서 네. 더욱더 고급지게 만들어주신 네.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20년 가까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선생님이시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네. 정말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독서와 관련된 것을 네. 강조해 오신 독서 길잡이세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겠죠. 아이들이 정말 싫어해요. 독서 애들 노트를. 정말 싫어하죠. 독서 노트를 너무 강조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동산초등학교의 송재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모와 벌써 이제 세 번째 만남을 하고 계시는 우리 네. 강인실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독서와 관련된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트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랄게요. 네. 자,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눌 댓글창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실 집에 그 전집, 부모님들이 전집으로 들여놓으셨어요. 30권, 40권. 그렇죠. 그게 이렇게 집에 쌓여있으면 저거 안 읽으면 네. 왠지 내가 밥값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끼짝끼짝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지 무슨 무슨 사 이렇게 써있는. 네. 엄청나게 많은. 큰 거, 네, 그 맞아요. 위인 전집. 지승현사. 네. 네, 진짜 우리가 네. 옛날하고 요즘은 독서와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아이들의 독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자 실시간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부모님께 네. 물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라! 이렇게 자. 외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네, 제가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제가 자, 뭐 해야 되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라 네. 이렇게 외친 이유는 뭐냐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독서는 공부. 자,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책 읽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 자, 2번은요 좋은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좋은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어 책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3번은 성공한 네. 사람들이 대부분 독서 애호가라서 이거 좀 이렇게 따라하는 느낌이 있네요. 약간 그렇네요. 네. 4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은 진리니까 책은 진리다. 책은 네. 진리니까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책은 진리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사람이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책만 읽지는 않잖아요. 네. 가벼운 책도 읽고 뭐 소설도 읽고 판타지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보다는 좋은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는 2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 정말 동의하고요. 뭐 노는이 장독 깬다고 그냥 노는이 아무것도 안 하는 책이라도 읽는 게 낫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4번이 조금 추천 저 같으면 4번을 찍을 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은 진리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게 이게 책이야말로 말 그대로 금과 옥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옥과 석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지침자를 주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읽는 것도 책이고 보는 것도 물론 책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손에 잡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안쪽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네네. 침착성과 더불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어떻게 안으로 마실 수 있는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아주 양자를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야말로 책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투표 오늘 해주시기 바래요. EBS 핀 댓글창에 들어오셔서요. 우측 상단에 투표하기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화면 뜨거든요. 네. 그리고 선택하시고 투표하기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잠시 후에 또 결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300여 명 가까이가 벌써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예, 투표율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일단은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네. 독서는 왜 중요한가요?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 책 속에 들어간다는 건데 책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웅들의 뭐 이야기를 읽는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영웅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위인전집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뭐 반기문이라든지 아니 이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세종대왕이 없잖아요. 책 속에는 그분들이 있고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뭐라는가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간접 경험 다른 말로 이걸 대리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간접 경험 대리 경험을 통해서 우린 뭘 알게 되는가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다른 사람의 삶은 이러하구나 그러면서 공감력도 높아지고 지식의 층도 두꺼워지고 하나 더 나아가서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만나게 되면서 창조성까지 갖게 되는 네. 일석다조의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상상력 창의력 거기에 더불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건데 사실 아이들한테는요 학업하고에 연관되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악역을 담당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싫어할지도 네. 몰라요. 사실 독서가 진리니까 뭐 향기 이런 말을 저도 하면서 이렇게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현실적인 진학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실제로 독서를 통해서 뭐 다양한 경험, 간접 경험, 그다음에 즐거움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에도 반드시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주 대부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2년간 추적을 했대요. 그럼 그 학생들이 3년 뒤면 수능을 보죠. 네. 실제로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아닌 그런 학생보다 수능에서 대수능이죠.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1.9에서 1.4 등급까지 올라갔답니다. 오. 등급이 그 정도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교과서를 열심히 읽은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것까지. 또 교과서도 기본이죠. 네. 솔직히 뭐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책을 그냥 요즘은 요약본만 쓰니라 네. 또는 뭐 워낙 방송시대니까 네. 학생들도 요약본 줄거리만 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독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읽은 걸. 근데 또 조사를 해보면 기준이 3년간 한 11권 정도. 따져보면 평균 1년에 3권에서 4권 정도예요. 많지가 않죠. 네. 그 얘기는 사실상 이걸 많이 읽은 거라고 기준을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저도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책 읽는 그 속도도 줄어들고 권수도 줄어드는 그걸 생각해봤더니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안이 쓸쓸하니까 책보다는 뭘 또 노안을 묻는다고요. 네, 돋보기 맞췄어요. 근데 TV는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 아이들이 네. 아무래도 더 자극적인 거니까 네. 책보다는 이런 매체에 더 빠지게 되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좀 네.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른 습관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중요하다. 진짜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그 TV나 이런 것들이 영상 매체들이 참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당기는데 아이들한테 그 책을 갖다 읽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그 부모들이 먼저 네. 그 가정에서 네. 복수화하는 모습 그걸 좀 보여줘야 된다. 우리말에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독서에서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책을 읽지 않으면 네. 결국 아이도 독서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네, 정종조 씨가 저를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네, 부모가 반드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부모가 책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괴태 엄마가 주로 즐겨 썼던 그 방법인데 어린 괴태가 잠자리에 들 때 꼭 항상 머리맡에서 괴태 엄마가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태 엄마가 끝까지 안 읽어주고 클라이막스까지만 딱 읽어주고 뒷부분은 네가 네. 상상해봐. 아~ 이 어린 괴태는 뒷부분을 상상하면서 예, 밤을 꼴딱 새고 이런 습관들이 그 아이를 세계적인 문어가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었다는 이게 책을 읽으면 문어가 되고 책을 안 읽으면 문어가 된다. 예, 책을 읽어주면 아이하고 그 유대감 형성이 굉장히 그렇죠. 일단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책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는 꼭 권해보고 싶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입에도 굉장히 독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도 아이들이 책을 정말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쭉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렇죠.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진짜 독서라는 걸 즐기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너무 많은 반성을 하고 삽니다. 근데 지금도 송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그렇게 못했구나. 아, 나는 책 많이 못 읽어줬는데. 네, 그렇고요. 중고등학생들 필요하죠.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학습량에 치이고 또는 아까 스마트폰처럼 혹은 다른 분야에서 취미 부분을 발견한 시기이기도 해요. 네.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독서에서 좀 멀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부모님이나 뭐 학교에서는 독서를 권하는데 닥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반발 심리로 관심 흥미에서 멀어지게 맞아요. 됩니다. 방법을 좀 달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책으로 원작이 있는 것을 뭐 영화나 그런 거 많죠? 뮤지컬이나 그쵸. 이렇게 보고 그게 원작이 있단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이렇게 슬며시 제공해 준다든가. 해리포터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아니, 판타지를 좋아하는 네. 아이는 또 해리포터를 주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요. 네. 근데 얘야, 이건 단편이고 시리즈가 있어. 그래, 뭐 이렇게 책을 그렇죠, 제공해 준다든가. 네. 뭐 스타워즈는 우주 얘기하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우주에 관한 그 뭐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그렇죠. 더 건져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흥미와 관심을 잃지 않게 지속만 시켜준다면 독서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엄마가 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한테 어떻게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 저희가 고민 댓글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온 게 있었죠? 자, 아이가 3학년인데 네. 스스로 책을 읽지 않아서 아직도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 나이인데. 그래요? 대체 언제까지 읽어줘야 될까요? 했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면 이제 글을 다 알거든요. 아, 당연하죠. 받아쓰기도 막 100점 맞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책을 읽어주는 거는 그냥 아이가 해달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해주는 게 좋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께 굉장히 그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이가 싫다고 할 때까지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언제 싫다고 하느냐? 어른들도 책을 읽어주면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맞아요. 제가 즐겨 듣는 방송이 책 읽어주는 라디오. 네, 이런 거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6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도 네. 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담임선생님 책 읽어주는 시간. 그걸 가장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읽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갖다 둔 부모님들은 좀 그때까지는 좀 읽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거 책 읽어주는 걸 너무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어린 자녀를 둔 자녀의 특권? 아니면 네. 그 부모의 특권? 네네. 예, 이런 걸로 좀 생각을 갖다 해주시면. 저한테 그냥 책 읽어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저기 약간 좀 행사하는 기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저기 네. 그 성대모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재밌게 하겠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실감나게 제가 읽기. 무슨 저기 그 제일 힘들었던 책이 네. 뭐였어요? 그 브레멘 음악대인가? 말 뭐 야단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전부 다 성대모사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되게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요거를, 네. 저는 아이들 같은 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애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제가 처음엔 다 읽어주다가, 그 다음에 제 분량을 점점 줄이고, 걔네들 분량을 조금 더 느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인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 얄팍한 책만 읽어, 한 번에 다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장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장편을 갖다가 하루에 한 두 장씩 정도씩 꾸준히 이렇게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 이렇게 읽어주고, 그 책은 덮어가지고,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요? 네, 금고에다 보관하셔야죠. 금고요? 예. 네. 아이가 다음 이야기를 못 보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궁금해가지고, 예.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어떤 책을 갖다가 읽어주면은 한 달 동안 아이 가슴에 그 책이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있죠. 네. 좋네요. 예. 아니 저는 직업병처럼 이렇게 글을 읽으면 한번 이렇게 우리 흔히들 이렇게 틀린 거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제가. 근데 그거를 이게 게임으로 바꿔서 제가 딱 틀리면 그때부터 지웅이가 받아서 읽고 지웅이가 틀리면 지민이가 받아서 읽고 이거를 하니까 아이들이 책 읽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즐겁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생기고 단 한 가지를 부모님들이 하지 마셔야 될 건 영어로 읽어주는 거 애들 싫어해요. 책에서 아주 멀어집니다. 그거는 애들도 싫지만 우리도 싫어요. 힘들어요. 편하게 살아요. 잘못된 발음으로 자꾸 읽어주죠. 정확한 발음을 읽어줘야죠. 자, 오늘도 역시 독서와 관련돼서 정말 어머님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책에 관련돼서는 어머님들이 많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밥 먹을 때도 읽어요.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애가 밥 나올 때까지 책 읽고 있어. 얼마나 멋있어. 좀 이따 이거 밥 먹고. 어른이 그러고 있으면 멋있는데 애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애가 밥도 안 먹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꼭 좋은 건 아니죠? 밥 먹을 때 책을 읽으면 아이한테 지금 너 네가 읽고 있는 책이 뭐니? 한번 좀 설명 좀 해줘볼래? 이런 식으로 그 책을 갖다가 그 식탁의 대화 소재로 끌고 오면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책을 덮고서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의 장에 선생님 실제로도 그렇게 좀 잘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예. 좋은 아버지로? 예, 이론상으로는. 저희는 밥 먹을 때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우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의 모습과 방송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내가 눈을 바라보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선생님 너무 잘하셔서. 선생님 요 속눈썹이 바로 떨렸어. 봤어. 자, 이렇게 해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지, 책을 고르는 방법은 뭔지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프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프토크